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2022년 7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방송을 계속 해서 업로딩을 하는데 두 번이나 지금 빠꾸가 나가지고 세 번째 지금 다시 올리는 겁니다. 아, 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리게 만들어갖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후딱후딱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적중이 4개밖에 안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도 메인 완장으로 두 개가 걸렸죠. 오늘 메인 승부, 금요경마 메인 승부 4개를 잡았는데, 4개 중에서 메인 승부 그래도 3개가 적중이 나왔고, 그 중에 2개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때려 먹은 게 걸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중은 제주 이경주에서 중배당으로 하나 걸렸습니다. 인기순위 거의 한 뭐 7, 8위권 됐었죠. 10번마 금룡포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멋지게 대가리를 놓고 요 주력이 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8번 10번 10번 8번 복승식 20.5배 쌍승식은 31.2배가 나왔습니다.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20.5배짜리 하나 건져 먹었고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7번마 원더풀 시크릿이었죠. 유현명 기수 거기에 현장에서 3번마 킹 골리앗이 이빠이 대가리까지 팔렸습니다. 3번, 7번이 한 3배짜리 대끼리 팔렸죠. 뭐 완전히 3번, 7번 맞고는 꺾어졌죠. 꺾어지고, 조철의 완짱, 메인 한방, 7번, 8번, 영천 솔레미오였습니다. 영천 솔레미오. 2번 때려 먹었죠. 자, 7번, 8번, 대끼리 꺾고, 복승식이 5배가 나왔고요. 쌍승식은 13.5배. 영천이가 대가리를 쳐갖고 쌍승은 뒤집어졌습니다. 3복승 4.5배까지 메인 한방 대끼리 꺾고 짭짤한 준배당으로 예측권 20장 갖다 때려 먹었고요. 그 다음 제주 육경주 메인이 바로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진검다리 방송을 하면서 말몰이를 요상하게 하고 계속 요상하게 하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다. 바로 3번 안덕군주였죠. 아쉽게 뭐 방어막건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3번 8번 38광땡 11.3배 복승식은 뭐 한 5배 나온 것 같고요. 제주 메인승부 첫 번째 메인승부에서 방어로 적중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메인승부 부산 5경주 메인승부였습니다. 부산 3경주 메인에서는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었고 자 부산 5경주도 혼전이었죠. 7번마 H데이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다. 야, 이것도 현장에서 배당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조철의 메인 한방 제가 한 6배 7배 요 정도에서 내려드렸는데 9.5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쌍승식은 20.8배 한 방짜리 때려 먹었습니다. 바로 5번마 1번지죠. 1번지 선행감은 한 바퀴 돈다.
5번만 1번지 쌍복 대가리 놓고 5번 7번 H대2의 한방 거기에 삼복승이 뭐가 들어왔던가요? 하여튼 삼복승은 10번 막 청담 드라이브가 들어와서 삼상승을 잡지를 못했어요. 자, 오경주 메인승부에서 아나짜리 1번지를 대가리로 놓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시원하게 또 상악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야, 적중이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뭐 1-3착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는데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적중도 좀 많이 나오고 상한가도 좀 두세 개좀더 나오는 그런 예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를 올립니다. 네,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해갔고요. 3, 5, 6, 9, 10. 3, 5, 6, 9, 10. 제주는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서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7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경주 시작 전한 1시간 전부터 또 많이 몰려가지고 상당히 또 운영자가 바빴다 그래요. 조금 좀 일찍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이 방송 끝나고 새벽에도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그냥 찍어 놓으시면 다 알아서 접수를 해 드립니다. 바로 답변 문자가 안 오더라도 그냥 냅두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다 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입금자 성함만 찍어 놓으시면 아, 그리고 하루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금자 성함만 하시면 되는데, 이틀이나 3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틀 입금, 3일 입금, 요런 것까지 좀 메모를 해 주시면 일 처리하기가 조금 더 좋다고 부탁 좀 드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 주실 때 입금자 성함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금토일, 토일 아니면 금요, 토요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좀 메모를 해주시면 일 처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일 토요 경마 뭐 승부처 오늘 따끈따끈한 승부처가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요점만 집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야간 경마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 갖고 보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9시에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한번 조정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승부처. 변경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이제 뭐가 갑자기 태어나서.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3경주요.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 위에 4개월 공백이 있는 마필이고 또 선행 경합이 있는 마필 바로 6번 마 탱자 뭐 제가 탱자 가라사대 이러고 써놨는데요. 자, 6번 마 탱자 직전에 김정중 기수가 앞선에 붙여갖고 선행 가갖고 좋은 모습 보였죠.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 이 탱자는
안쪽에 있는 1번 마 빅토리 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 선행 가도 되겠느냐? 그 기수가 누굽니까? 박태종 기수입니다. 꼬맹이 정준이한테 그래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행 가라 하고 양보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마필이 바로 1번 마 빅토리 쌤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1번 빅토리샘, 6번 탱자. 자, 요두 마리가 최저배당을 분명히 형성을 할 건데, 요거는 6번 탱자, 1번 빅토리샘. 자,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확률이 많다. 네, 그래서 한 놈을 노립니다. 당연히 뭐, 따라가도 되는 놈 중에서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요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뭐 오늘 7마리 경주 조판이 상당히 많아요. 뭐한 7, 8 경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면 한국 경마가 참 한심하죠. 자, 아무튼 6번 마 탕자가 인기 1위가 몰려 있는데 1번 빅토리샘과 경합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박태종 기수가 양보해 줄 이유가 없다. 자, 요두 놈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그 놈을 노리는 그런 첫 번째 오늘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짭짤하고 재미있는 배당이 분명히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승부, 3경주, 기분 좋게 먹고 시작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죠. 두 번째 승부인데 오늘은 5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5경주, 9경주, 10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5경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권 1400 별정의 이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요거 6권 경주 중에 아마 사전 인기도를 보면 대가리가 하나 서 있을 겁니다. 바로 4번 마킹 아너 안토니오 기수. 아마 5경주. 자, 이 5경주도 보면요. 이 4번 마킹 아너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다른 마필들이 좀별볼일 없고 무엇보다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건 뭐 거의 100% 선행 간다고 봐야죠. 자, 선행 가는 4번 마킹 아너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 뭐 선행마 잘 타죠, 안토니오가.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하지만, 자, 요번 경주 4번마 킹 아너도 기실 따지고 보면 계속해서 쥐어짜든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상대는 약하지만, 자, 그렇다고 얘도 뭐 아직 3전밖에 뛰진 않았습니다만은 3전 빵빵빵입니다. 3전 빵빵빵. 4착과 5착을 한번 했었는데요. 계속 이빠이 쥐어짰던 마필이고 또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1300에서 1400으로 또 늘었어요.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경주인데 이 4번마 킹 나너가 겁대가리 없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자, 뭐, 우리는 좋죠. 대가리 많이 팔려라. 자, 4번마 킹 아너. 일단은요, 요거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조철이 우리는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너짜리에다가 일단 주력 한 방으로 노리고 있어요.
4번마 킹 아너는 뭐 받치기 정도 본전 정도만 해놓고 달러박스 한 마리 거기다가 아나짜리 한 마리 완짱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7마리가 뛰는 단촐한 경주지만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한번 조지겠습니다. 인기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주도 아니고 대가리를 붙여서 주력 한방 때리는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분명히 중배당 한 방이 나올 거리가 있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고요. 뭐 기수 등짝도 그렇고 1400 적정거리로 보이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달러박스 분명히 대가리까지 올 거다. 거기에 붙여서 때리는 아나짜리 한 방도 4번 킹 아너가 아닌 중배당 한방 째려다 가차 때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마 킹 아너 분명히 불안한 소지가 많다라고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승부가 이제 6경주죠. 바로 5경주 다음에 6경주. 네, 국산 5억은 1200 핸디캡. 국산 5억은 1200 핸디캡. 자, 오늘 그 과천 경마가 대부분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한 경주들이 많아요.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한 경주들이 많은데 자, 요번 6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현장에서 인기 1위가 6번마 스마트 전사가 대가리입니다. 자, 국산 5군 1200 단거리 편성과 맞물려가지고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앞선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이란 얘기죠. 안쪽에 1번마 킹마운틴, 3번마 희망챔프, 4번마 테이크머니 그다음에 8번마 프린세스 삭스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다투겠는데요. 자, 그중에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6번마 스마트 전사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잘 나가는 김태희 기수 부담 중량 감량까지 해가지고 자, 6번마 스마트 전사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이게 11전을 뛰는 동안,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5군이에요. 레이팅은 1바이 차이죠. 레이팅 35전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 얘는 저 우라가 좀 있어요. 기복이 좀 있어요. 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5착, 3착, 2착 바닥. 특히나 최근 4번 경주가 얘는 하향세로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신인 기수를 불러놨다는 거는 마방에서 송문길 마방에서 레이팅은 꽉 찼는데, 어떻게 하든지 3착 승부는 피해보겠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대가리 승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꼬마 기수를 태워놨는데, 이런 레이팅 꽉찬 마필에 기복이 있는 6번마 스마트 전사. 이런 애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깝깝한 그런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 선행마 중에서 편하게 한 놈이 선행 받으면 그냥 갖다 꽂는 거죠. 뭐 1번마 킹마운틴, 3번마 희망챔프, 4번 테이크머니, 8번 프린세스 삭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마필은 일단 8번마 프린세스 삭스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기 때문에 자 이놈은 마필이 엄청 끌어대죠. 마필이 엄청 끌어댑니다. 직전 경주도 김하영 기수가 타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제어하느라고. 뭐 조 교수 모습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주 빵빵 돌리고 있는데 이런 선행마들은 뭐 그렇게 조교 빵빵 돌리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선행마들은 컨디션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강조교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신영 마방에서 얘도 역시 김하연 기수, 감량 기수를 불러놨습니다. 인기마 두 마리가 김태희 기수, 김하연 기수, 물론 두 기수가 손잡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은요, 선행뿐만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분명히 한 발을 쓸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인데,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 중에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6번마 스마트 전사에 아마 일단 한방 주력으로 날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도 역시나 6번마 스마트 전사가 부러져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려가면서 자 오늘 조철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첨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경주와 10경주 후반부 9경주와 10경주 후반부 2개 메인 승부 아주 따끈따끈한 돈다발 챙겨갖고 나올 수 있는 경주 2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시원하게 또두 번째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혼합 3군의 1200. 역시나 요번 경주도 선행 마필들이 몇 두가 좀 보입니다. 대부분 뭐 순발력은 다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요번 9경주는요, 제가 인기 1위, 2위,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것 없는. 할말 없는 그런 경주다라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인기 1위가 어떤 놈인가요? 외곽에 9번마 문학시바죠? 9번마 문학시바. 발음을 좀 똑바로 해야 될것 같아요. 문학시바. 시발이 아닙니다. 이거 저 우리 오영열 기자가 추천을 한 그런 마필 같은데요. 그죠? 문학시바. 자, 2여기하고 등짝이 잘 맞아요. 지금 3연승, 아, 2연승이죠. 요거는 주행검사니까. 세번 뛰어가지고 2승입니다. 하여튼 결정력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 직전 경주에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었는데, 공백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완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뭐 상대들 보면 그리 센 놈들은 아니죠. 위너 카트로 흥드림 최강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문학시바 대가리가 팔리고 같이 문학 시리즈죠. 문학 파이어 멀로 기수의 추입 문학시바가 선행 가고. 문학파이어가 취입하고 뭐 자기네들 그림은 그릴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자 인기 1위가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자 먼저 이 9번만 문학시바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번 경주 상대들은 직전 경주 상대하고 다르죠. 일단 승군전을 맞았고 그다음에 얘가 이 선천적으로 그 다리가 좀
약해요. 여기 보면 자왕관절염이라고 돼 있는데, 뭐, 관절염.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추측 공백이 좀 길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9번 마, 문학시바. 승군전의 상대도 좀 세졌고, 다리도 아직 100% 완벽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9번만 문학시바. 거기다 코스트 외곽 게이트죠. 또, 중요한 거는 안쪽에 두 마리죠. 2번마 이스트임팩트의 문세영 기수, 발주가 총알인 문세영 기수의 2번마 이스트임팩트. 거기에 문성혁이가 기승을 한 3번마 라이드럭키. 이런 마필들이 9번만 문학시바의 선행을 저지할 수 있는, 깝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9번 문학시바, 10번 문학파이어, 이 문학 세트의 대끼리 인기 1, 2위를 꺾으러 갈한 놈이 분명히 두눈 부릅뜨고 있는 그런 경주고, 의외에 백판짜리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도 한 2마리가 보입니다. 힌트로 그런 마필들 말씀을 드리면, 먼저 4번마 파노라마 뷰가 있습니다.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꾸역꾸역 그냥 추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파노라마 뷰. 자, 또한 마리도 요것도 아마 백판일 겁니다. 11번마 블루 마카롱. 계속 바닥이죠. 계속 바닥인데, 직전 경주도 박으론 기수가 직전 경주만 따지고 봐도 안쪽에 갇혀가지고 모래 쳐맞고 안쪽에서 푸다닥푸다닥 대다가 바닥을 쳤습니다. 자, 이놈은 차라리 외곽이 나아요. 아마 백판으로 안 팔릴 것 같은데, 11번마 블루 마카롱 외곽에서 어영부영하다가 추입 타고 올라올 수 있는 11번 블루 마카롱, 뭐 4번마 파노라마 뷰. 자, 요런 거는 W 배당이니까, 배당짜리들 여러분들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아, 요거 조철이가 백판인데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 한번 보라 그랬지,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딱 걸려 있습니다. 적정거리 만났고, 요놈 역시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발 쓸, 조철의 아나짜리, 달라박스 대가리. 시원하게 요놈이 대가리까지 따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자, 오늘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로 하시자고요. 구경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천 식경주 갑니다. 국산 2등급의 1400 핸디캡 레이팅 이제 80점까지. 자,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2등급의 1400 중거리 경주인데요. 자, 오늘 유일하게 찍어먹기 메인 승부가 바로 마지막 식경주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찍어 먹자 예고를 드리는 경주인데요. 자, 오늘도 부산 경마에서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가, 부산권 두개 경주가 걸렸는데, 자, 오늘 과천에서는 이거 구경주와 식경주 같습니다. 구경주는 달라박스를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붙여 먹는 거고, 자, 요거 식경주는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자, 바로 5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는 충마가 서 있다. 와일드리 로맨틱. 뭐 안쪽에 2번마 에코빌이라든지 11번마 러블리 케이 이런 마필들도 조금 후다닥 되겠지만은, 자, 일단은 5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이 너무도 편한 경주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직전 경주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2, 3반매 선입전기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5번마 와일드리 로맨틱. 자, 이번 경주는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걸음으로 들어올 것 같고, 자, 조철이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린 이유가, 자, 바로 이 6번마 님의 향기입니다. 직전 경주 와일드리 로맨틱에 이어서, 2착, 3착이었죠. 결론은, 저는 이 6번마 님의 향기 정도는 따고 들어올 안아짜리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가져갔다. 자, 결론은 6번마 님의 향기를 현장에서 뭐 이거 완전히 꺾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를 꺾고 배당을 하나 더 노려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뭐 본전 배당만 받쳐놓고 어차피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6번만 님의 향기가 요번에 너무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직전 경주, 비록 와일드리 로맨틱하고 같이 들어왔지만, 와일드리의 걸음하고 님의 향기의 걸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뭐 6번만 님의 향기는 꾸역꾸역 되고, 3차게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었고, 와일드리 로맨틱은 앞선에 버텨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이었죠. 아무튼 뭐 와일드리 빼고는 상대들이 약한 경주기 때문에 6번마 님의 향기가 대길이로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 대길이도 배당이 뭐 2점 몇 배, 3점 몇 배,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대길이도 좀 위쪽으로 형성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자, 5번마, 와일드리 로맨틱. 자, 요 놈은 대가리고요. 와일드리 로맨틱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찍어 먹기가 들어갈 겁니다. 6번마 님의 향기는 받치든지 빼든지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0경주 오늘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 찍어 먹기 한 방으로 상한가방 날릴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3569-10, 3569-10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는 오전장에 좀 초반에 승부를 좀 봐놓고 후반에 하나 들어갑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그 중에 제주 2경주를 먼저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지금 바로 좋아요는 지금 좀 바로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뭐긴 소리 할거 없이 직전 경주에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놈한 놈. 완전히 꼬였던 놈한 놈.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차피 아마 그놈도 현장에서 앵간히 좀 팔릴 거는 같은데, 배당판이 붕떠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 배당이 이것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임재광이가 기승을 한 1번마 동백미인부터 뭐이 외곽에 8번마 제주 요격기까지, 뭐 9번마 청룡신 하나, 10번마 황금노 요런 거두 마리는 꺾어내도 되겠습니다. 그만 8마리 정도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는데요. 요 8마리 안에
꺼끌놈 인기마필들도 있고, 놓고 때릴 딸라박스도 있고, 조철이 또 교통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자, 제주 이경주, 뭐, 얼레덜레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전에 뭐, 말로는 꼬였다고 제가 써놨는데, 뭐, 안 갔다면 안간 거고, 경주가 꼬였다면 꼬인 거고,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놈들은 조철이 눈깔에 레이더에 딱 얄짤없이 걸리죠. 요번에 안 걸리면 다음에라도 걸리고. 하지만 될수 있으면 남들보다 한 타임 먼저 때려 먹을 때 와야 배당이 좋죠. 자, 이번 제주 이경주. 아무튼 재밌는 놈. 조철이한테 도망치다가 걸린 놈 하나. 그놈을 놓고 사정없이 한번 갖다 때릴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 6경주가 메인인데,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자, 요거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또이 후차권이 또 중구난방으로 이놈저놈 다 팔려요. 그래서 충분히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만하다 판단이 내려서 3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대가리는 4번마 황금여걸입니다. 황금여걸. 자, 기승지수가 장우성이라는 게 조금 찌부둥하죠. 그래도 상대를 워낙 약하게 만났고, 뭐 부담 중량도 59까지 올라가 있어요. 빨리 승부를 해야죠. 직전에는 얘는 원래 그 선행마가 아니죠. 황금여걸이. 그런데 말이 워낙 주시가 좋다 보면 빨리 튀어나가죠. 그거를 제어를 못했어요. 장우성이가. 꾹 잡고 있다가 얘는 선입주입으로 올라오는 놈인데, 아이 발주가 빠르니까 그냥 조금만 밀어 제끼니까 바로 선행을 가버렸어요. 선행을 가니까 끝에 가서 다 따였습니다. 뭐 거가의 꿈, 천지리더, 우리 세상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은 선행 갔더니 얘는 걸음이 좀 무뎌지더라. 장우성이가 잘 알았을 겁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안쪽에 1번 강남시나 2번 불씨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마필들인데 얘네들한테 그냥 선행 가는 거 놔주고 2반매 3반매 차분하게 물고 가면 직선에서 딱 때려잡는 그런 능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4번마 황금여걸은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행 출하에 나갈 1번, 2번 두 마리 강남신화와 불씨 거기에 직전에 3착이었지만은 착차가 별로 없이 끈기 보여줬던 이성민이의 3번마 누리호 주행심사 때꾹 눌러잡고 탔던 5번 포스트알라 요것도 꾹 눌러잡고 탔습니다. 걸음이 숨겨나 있고 직전에 아쉬운 늦추입으로 한탈 늦게 날라왔던 6번마 탐나별 마지막으로 외곽에 10번마 백서향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정명일이가 꾸역꾸역대고 지키면서 2착을 지켰던 그런 마필입니다. 곽석이 감량으로 바꿔놨는데요. 10번마 백서향 안 그러면 이거 뭐한 60km 달았어야죠. 감량기수 달고 요것도 승부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뭐한 대여섯 마리 압축이 되는데 싹 꺾습니다. 싹 꺾고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된다. 뭐큰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은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찍어먹기 메인 승부 4번마 황금 여거를 대가리로 놓고 황금 여거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한번 장악가 날 테니까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때려보자고요. 제주 3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오늘 제주 하이라이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때려먹는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짜리까지 좀 박진감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마 2등급. 이번 경주 역시도 제주는 안정적인 충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6경주 역시도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제주마 2등급 1200이고요. 제가 위에 계속 장난질하는 놈한놈딱 걸렸다 그랬죠. 요것도 자 고놈이 꼬랑지 한 방입니다. 대가리는 나와 있죠. 바로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8번마 9억불입니다. 박성광이의 8번마 9억불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뭐 요번 경주는 외곽에서 좀 빨리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2번마 황제대부의 선행이 좀 보이고 별다른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뭐 3번마 타이슨도 그렇고 아무튼 2번마 황제대부가 가면 앞에 보내놓고 외곽에 바로 2, 3번마에 딱 붙을 겁니다. 부담 중량도 뭐 56kg면 아직 적당하고요. 8번마 9억불. 자,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9억불에 붙여갖고 한 방. 요것도 불안한 인기마가 두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두 마리 꺾어낸다면 충분히 먹을 콩이 있다. 자, 후차권에, 요거 많아봐야 뭐한 대여섯 마리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번마 황제대부의 선행, 그 다음에 끈끈한 선입, 추입, 날라올 4번마 신의 장군, 항상 한칼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 불멸의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신의 장군이나 7번 불멸의 태양이나 선취입 전개로 때리고 나올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마필들이고, 어부지리 한번 꾸역꾸역 배당 노릴 수 있죠, 요거. 최근에 두번좀덜 가는 모습입니다. 자, 9번마 백호보배. 이때 4월 29일 날 뛰듯이 함지 바깥 딱뛸때 같이 앞선에 좀 붙여놓으면은 9번마 백호보배도 무시할 수 없다. 거기에 10번마 별빛누리. 진검다리 승부죠. 퐁당퐁당인데. 저번에도 강수환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 자, 요것도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본다면 11번마 어정적기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항상 착순권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는 놈입니다. 자, 요 정도 대여섯 마리 중에서 일단 두 마리는 가도 안 되겠다. 두 마리는 가도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버릴 놈 버리고 취할 놈 취해가지고 자 요것도 가능하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방 찍어 먹기로 압축 경주로 끝내면서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시원하게 상한가 약속을 한번 드릴 테니까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달리고 시원하게 박수 한번 치고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과천, 제주, 두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아, 내일 토요 경마, 느낌도 좋고, 오늘 메인 승부 두 구라를 먹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반찬을 많이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오셔갖고 많이 드시길 바라면서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3569텐
3호 6구 10 제주 2경주 3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과천 5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